안녕하세요 친구. 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 이찬원이 갑자기 서울병원에 나타났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기자가 취재했던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 아버지께서 대동병원 나타났습니다. 이찬원 아버지께서는 외과의사와 오랫동안 협상하신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찬원 아버지의 차가 병원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술을 준비하시는 건가? 정확한 정보하기 위해 저희 기자 조사 시작됐습니다. 이찬원 아버지와 얘기를 나눈 후 그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찬원의 아버지는 암 치료를 위해 사촌을 여기로 데려왔다.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께서 목에 종양이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이찬원의 아버지는 그의 종양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의사와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초대. 뽕숭아 악당 임영웅 X 영타 X 이찬호 X 장민호 X 김희재 X 왕윤성 꽉 찬 예능 수업으로 폭소유발. 뽕숭아 학당 인생학교 임영웅 영타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황윤성이 예능감을 폭발시켰다. 지난 3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 학당 인생학교는 1승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0.9%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6%까지 치솟았다. 인생기를 주제로 한 이날 방송에서는 김종국과 김종민이 추격해 예능과 인생의 길을 두루맛보는 생동감 넘치는 뽕버라이어티를 완성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 봉율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성향을 테스트하는 밸런스 게임을 실시, 결과에 따라 임영웅, 이찬원, 황윤성의 보은성과 영탁, 장민호, 김희재, 희민탁으로 각각 팀이 결정됐다. 무엇보다 예능 대상 출신의 인생 선배 김종국과 김종민은 각자 성향에 맞는 팀의 팀장으로 나서 보은성은 김종국과 희민탁은 김종민과 한 팀을 이루었다. 두 팀은 3교시 내내 승패에 따라 이름표를 차등 지급받고 상대편 이름표를 복불복 룰렛에 부착한 후 룰렛을 돌려 걸린 팀이 최종 벌칙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먼저 1교시 가수의 길폭력 대결에서는 고난도인 김종국의 노래로 점수 대결을 벌였다. 1라운드에서 김종민 팀의 김희재는 살랑대는 사랑스러워로 79점을, 스키장에서 화이트 러브를 선택한 김종국 팀의 이찬원은 개관일 랩더인 황윤성의 정체 모를 영어를 배도 불구 86점을 받아 앞서갔다. 2라운드에서 김종민 팀의 장민호는 어느 재즈바로 세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72점을, 김종국 팀의 임영웅은 한 남자로 감성 장인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71점을 받아 패했다. 흥겨운 트위스트킹을 부른 김종국 팀의 황윤성은 75점을, 김종민 팀 영탁은 러브이즈 3 플러스 3은 역을 불러 99점이라는 고득점을 차지해 김종민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진 특별 무대에서는 김종국이 임영웅의 이젠 나만 믿어요를 임영웅과 컬래버로 선보여 감동의 귀요광을 안겼다. 1교시 승리로 김종민 팀은 이름표 3장, 김종국 팀은 10장을 갖게 된 가운데 2교시는 코끼리 코 복불복 투호가 담겼다. 한 사람씩 코끼리 코 7바퀴를 돈 뒤 8가지 상자 속 아이템을 선택, 3초 안에 던져 물건이 네모 안에 들어가면 성공, 실패 시 네모 안에 가장 근접한 팀이 승리하는 게임 방식. 비닐봉지를 던진 김종국 팀의 임영웅과 잎사귀를 던진 김종민 팀의 장민호가 박빙의 승부를 펼친 가운데 팀장 김종민이 신발을 던져 비닐봉지를 치는 작전으로 1위를 탈환했고 또 한 번 김종민 팀이 승리를 이뤄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나고 이름표를 나눠주려는 찰나 벌칙맨들이 출동해 갑자기 붐쌤을 끌고 가며 구출송을 부르는 3교시를 맞이했다. 3교시는 뽕 숨바꼭질로 각자의 팀에 주어진 마이크를 사수하는 미션이었다. 마이크를 모두 빼앗아 5자리에 노래방 번호를 맞추고 구출송을 불러야 성공이었던 것. 먼저 공격한 김종민 팀은 김희재가 이찬원의 마이크를 빼서 노래방 번호에 0을 획득했고, 시간이 지나 공격팀으로 바뀐 김종국 팀은 황윤성과 이찬원의 합동작전으로 꽝이 담긴 영탁의 마이크와 장민호의 마이크까지 뺏으며 승승장구했다.
팀장이 합세해 공격을 시작한 김종민 팀은 임영훈과 이찬원의 마이크를 빼앗아 구출송에 두 번째 자리구를 찾아냈다. 다음으로 공수가 넘어가 김종국이 투입된 김종국 팀은 영탁과 장민호의 마이크를 뺏었던 상태. 다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김종민 팀은 황윤성의 마이크를 뺏었고 마지막 임영훈과 김희재의 쫓기는 추격전 끝에 김희재가 승기를 잡아 노래방 번호 15,260을 맞추고 나훈아의 사내로 구칠송을 불러 3전 3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하지만 벌칙이 담긴 복불복 놀릿에서 단 9개의 이름표를 다닥다닥 붙어 반격을 시도한 김종국 팀이 행운을 거머쥐면서 김종민 팀이 벌칙에 처하는 소름 끼치는 대반전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4개의 벌칙방으로 다시 운명이 갈린 김종민 팀은 장민호만이 밀가루 폭탄을 피해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인생의 참맛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뽕숭아 학당 김종국의 근성아 폭소 이찬원 김희재 운동 필수상 3일 수 방송된 TV조선 뽕숭아 학당 인생학교 41회에서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황윤성의 대상 듀오 김종국 X 김종민과 함께 특별한 예능 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황윤성이 김종국의 팔을 만지다가 대박 이라며 그의 남다른 근육에 깜짝 놀랐다. 이어 김종국이 트롯맨들의 근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먼저 김종국은 임영웅은 운동하면 멋있어질 것이라며 멋에 충만할 상이라고 밝혔다. 황윤성은 태가 예뻐질 상으로 나타났다. 김종국은 이찬원에게 꼭 해야 하는 상이라며 운동이 필수라고 전했다. 이후 김희재도 몸이 작아 보인다며 운동 필수 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국이 영탁은 몸통짱이 되는 상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다. 김종국은 얼굴도 잘생기고 몸이 좋으면 몸짱, 얼굴이 안되고 몸만 좋으면 몸통짱이라고 설명해 폭소를 안겼다. 이어 그는 몸을 만들면 매력이 배가 되는 스타일이라며 영탁을 지켜세웠다. 반면 장민호는 완벽한 몸짱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들은 각종 SNS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근종국의 근상악 진짜 웃기다. 임영웅 역시 운동하면 바로 근육왕들상 히어로 근육까지 키우면 완전 사기캐 이찬원 밝은 에너지 보기 좋다. 김희재 너무 사랑스러워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TV조선 뽕숭아학당 인생학교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